안녕하세요. 우리들 패드체험 관광방송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 골목 김수관입니다. 오늘은 그 고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. 고대 앞 안암역 앞인데요. 이것은 고려대학교하고 고대병원 앞에 있는 사거리 안암역입니다. 여기에 좀 젊음을 거리죠. 오늘 여기 고려대의 맛집을 돌아보겠습니다. 고대 앞의 풍경입니다. 안암역이죠. 안암역이가 멀리 고려대 병원이 보입니다. 이제 고려대 앞의 그 먹자 골목을 지나가 보겠습니다. 이곳이 이제 고려대 앞의 먹자 골목입니다. 여기 고대 그 작은 골목인데 양쪽으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배로변이고요. 뒤에 쪽에 그 먹자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있죠. 여기는 좀 수정입니다. 为什么不挂呢?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. 이제 뒷골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본식 느낌으로. 신경 뜯는 거예요. 이제 거리를 좀 나와보겠습니다. 거리를 나오고 고려대 앞에 그 맛집 풍경입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그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.
여기에는 이제 먹는 음식점과 화장품 같은 그런 미용을 위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아, 여긴 또 여러 가지 화장품점들이 많이 있군요. 좀 작은 골목에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골목 쪽으로 들어가도록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고려대 앞에 목자 골목입니다. 여기가 좀 분위기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먹자골목의 풍경입니다. 도대의 스타일과 같이 좀 이렇게 세련된 연세대학과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? 뭔가 이런 그 소탈한 그런 분위기의 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서서 가고요. 분위기 있는 그런 것 고대에서 이제 오거리 쪽으로, 고려대 오거리 쪽으로 나왔습니다. 여기서 다시 조금 뒤로 돌아서 언덕 구경을 해보겠습니다. 풍경입니다. 고대 앞에 풍경은 화려하거나 깨끗한 그런 것보다는 좀 터프한, 약간 소박한 그런 컨트리한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저쪽 그 안암역에서 좀 내려오시죠. 안암역의 풍경입니다. 네. 암남동 고거리 2028길이라고 되어있군요. 좀 나와보겠습니다. 오거리에서의 로타리 풍경입니다. 진화병입니다. 네, 안암역에서 안암동 로타리까지, 안암동 로타리까지의 그 거리 풍경이었습니다. 김수범의 그,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골목이었습니다. 안암동 오거리의 풍경입니다. 제가 살아오지 않는 곳인데 이쪽에 와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. 이것으로 그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목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